정말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무당은 자기 점사를 볼 수 있나요? 100%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요.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. 예, 붉은 줄기는 보이죠. 느끼죠. 본인의 미래를 알 수 있다는 건가요? 이럴 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를 네. 어떤 인간의 감정에 네. 스스로 빠지지 않는다면 네. 그거는 보인다고 봐야죠. 그러면은 죽을 날도 알 수 있을까요? No, 몰라요. 그 무당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수많은 스님들이 있어도 살이 나오는 스님은 많지 않은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. 진짜 도를 닦고 기도 정진하는 스님, 육식 안 하고 섹스, 성생활 안 하고 뭐 스님이 무슨 섹스냐고 하는데 엉터리의 스님도 계시잖아요. 좀 말이 그런데 진짜 종교에서 요구하는 그대로 올바른 길만 가시는 스님은 제자한테 그런답니다. 그 얘야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쯤에 죽을 거니까 다비식을 준비하라고. 불교식 화장이죠. 이제 그 정도가 돼야 되는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주변의 무당들 봐도 자기 죽을 날짜는 모르더라고요. 그러면 무당은 자기 점을 볼 수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기본적으로 알아요. 근데 무당도 사기당합니다. 무당도 사기당해요. 무당도 연애하다가 이상한 상대한테 빠져갖고 돈도 잃고 마음도 잃고 상처받아서 울기도 할 수 있고요. 왜 그런 줄 아세요? 신기하네요. 그 너무 가까워지고 어떤 사람을 갖다가 신적인 측면에서 바라다 보는 게 아니고 자기 감정이 개입이 돼버리면 그때는 안 보이는 거예요. 나훈아 씨의 노래가 하나 생각나는데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이래선 안 되는 줄 알아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. 그런데 무당도 예를 들어 사랑에 빠졌다고 칩시다. 그러면 그 상대방을 볼 때 신적으로 다 보고 사주 역학적으로 풀어보고 그렇게 하겠어요? 어떤 인간의 오역칠정,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어떤 그녀를 바라다 보든 그 남자를 바라다 보든 어떤 성적인 어떤 그런 맥락에서 보게 되겠죠. 그러면 안 보이는 거예요.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. 사랑에 눈물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무당도 사랑에 실패할 수 있고 실현당할 수 있고 배신당할 수 있고 배반당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리고 무당도 사기당할 수 있는 건 무당이 다 아는 것 같아도 자기 일에는 자기 주관이 개입될 거 아닙니까? 주변에서 잘 나가시는 무당 분들 중에 너무 이 무당의 일이 힘들고 지치고 하다가 보니까 다른 사업을 벌리다가 쫄딱 망해먹고 고뇌하다가 다시 이 자리로 원위치로 돌아오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.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?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. 자기 점을 볼 줄 알아도 어떤 돈이 따르는 사업을 하다 보면 탐욕에 눈이 멀게 되겠죠. 그러다 보면 안 보이는 겁니다. 그 부분에 있어서는 중이 지몰이 못 깎는 거예요. 속된 말로.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. 무당은요 이 무업을 해서 뭐 유명한 무당은 돈도 꽤 많이 벌 거 아닙니까? 그렇죠? 벌은 돈을 사업적으로다가 돌려서 써갖고 성공한 예를 못 봤습니다. 무당의 돈은요 가랑잎 돈이라고 그랬어요. 신이 주실 땐 무섭게 주지만 그 무당이 본연의 길이 아닌 외도는요 바람피는 것만 외도가 아닙니다. 인간이 어떤 내가 가야 될 정도가 아닌 길로 가는 거를 외도라고 합니다. 글자 사전적인 의미로 사이드 길로 빠졌을 때 그런 외도를 할 땐 그 돈을 주신 신이 가랑잎 태우듯이 가져가신다는 겁니다. 그래서 무당이 그냥 뭐 돈 모인 것 같고 땅이나 사놓고 자기 집이나 사고 이런 거는 나만 아지만 어떤 사업을 운영했을 땐 99.9% 망합니다. 점은 볼 수 있어요. 그러나 자기 죽는 날은
뭐 진짜 고승들처럼 돌을 닦고 네. 어디 가서 고기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술 안 먹고 네. 성생활 안 하고 네. 몸에서 사리가 나올 정도로 사는 사람 아니면 네. 그것까지는 모릅니다. 알 수가 없다는 거죠. 모르는 게 낫죠. 알면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? 며칠 남았네, 한 달 남았네, 두 달 남았네. 그렇죠? 네.